예비스타의 사실 짠내 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시야.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방송 활동은 좀 뜸하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명품 가수인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힘든 작가 김태현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상을 향해 순간뿐 질주를 하고 있는 힘든 작가 김태현입니다. 몇 년째 질주하고 있어요? 아, 되게 롱타임 어거우입니다. 네. 1승에 도전하는 힘든 싱어는 누굴까요? 우리 소리가 좋아서 어려서부터 국악을 배웠답니다. 전국 새만금 판소리대 등 여러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트로트를 접하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데뷔 5년차가 됐으나 알아봐주는 분들이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칼을 갈고 나왔다고 합니다. 가수 주민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주민입니다. 이어서 만나볼 힘든 싱어입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국악인의 길을 자연스럽게 걷게 됐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작곡가 정희송 씨 눈에 띄어갖고 석 달 만에 연분홍이란 이름의 트로트로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하지만 활동이 많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최근 6년 만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가수 곽지은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박자도 많이 달린다. 곽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곽지은 씨, 주민 씨 두 분도 인사 나누시고요. 예. 처음 뵀는데 엄청 친해졌어요. 두 분이 하여튼 처음 뵌 거예요, 오늘? 네. 근데 두 분이 모두 국악과 관련이 있으신데 네. 얼마나 하셨어요? 언니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사실 연기를 전공을 했습니다. 국악 전공이?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판소리, 뭐 민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회를 많이 나가보셨죠. 예. 연기를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어디 뭐 최근에 하신 작품은 없으시고 없습니다. 노래를 하시니까. 네, 트로트에 푹 빠져가지고. 곽지은 씨는?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두 분 다 국악을 전공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접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전공을 시작하게 된 건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그 우연한 계기로 트로트 가수가 되셨어요. 어떻게 트로트 가수가 되신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노래를 트로트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칠갑산이라는 노래를 듣고 주병전시 거기에서 버스에서 아주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트로트의 매력에 그때부터 빠져서 칠갑산을 듣고 왜 우셨어요? 너무 슬펐어요. 어머니 두고 막 생각하고 마음이 되게 어리신 말이구나, 주민 씨가. 저는 국악을 전공하다가 트로트 가수의 꿈을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해금 연주를 어디에 하러 가면 좀 분위기를 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마이크를 딱 잡고 노래를 했더니 해금 연주할 때 제 모습보다 노래할 때 제 모습을 더 사랑해주시고 좀 호응이 더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아, 나는 트로트 가수를 해야겠다. 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작곡가 정희송 씨 눈에 띄어서 아, 네. 네? 작곡가 정희송 씨. 네. 저도 작곡가거든요. 네네. 네. 제 눈에 띄면 어떻게 할까요? 내 눈에 띄기만 해봐, 없는. 나 이런 가수다. 소개하는 시간 드릴게요. 30초 PR 스타트! 저는 트로트에 빠져 트로트에 죽고 못 사는 트로트 가수 주미입니다. 여러분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미. 저 노래 실력 아주 대단합니다. 도와주세요. 나오신 가수분 중에 네. 처음부터 그쵸? 내가 정말 트로트 잘한다 이렇게 네. 하신 분이 오늘 주미 씨가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메모지에 좀 적어와가지고 전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그렇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대화를 하시네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그 지금 주미 씨의 기죽지 말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가수 서른도 씨가 만들어준 노래예요? KBS 뭐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이셨어요. 서른도 선생님께서 네, 패널이셨는데 노래 너무 잘하는 우리 후배 가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곡을 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지시다. 자, 네. 곽지은 씨 30초 PR도 들어보겠습니다. 곽지은 이런 가수다. 지금 또 30초 PR 스타트! 네, 안녕하세요. 자양강장제 같은 가수 곽가수 곽지은입니다. 일상에 지쳐서 너무 무료한데 자양강장제가 옆에 없다 하시는 분들 곽가수 곽지은 노래 찾아서 곽가수로 싹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억해주세요.
공부 말씀 씨가 보통이 아니시네. 아, 집을 내어오시네요. 아까 뭐 김태현 작가 얘기한 것처럼 네. 보통 이렇게 써서 볼 때도 아, 읽듯이 하는데 두 분은 그냥 막 얘기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야. 너무 오랜만에 제 앨범이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곽지은 씨 이야기 중에 곽카스라고 하죠. 네네. 곽카스. 아, 어, 너무 잘 지은 거 같아요. 최타민이에요, 최타민. 아, 진짜요? 어, 그럼 찰떡궁합. 네? 비타민인가요? 네. 와, 감사합니다. 아까 손 씻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드시고 네. 이 분위기 뭐야? 시간까지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와, 박과도 하나 드릴게. 감사합니다. 네. 김구영 씨께서 곽지은님 너무 예쁘시다. 얼른 노래 들으시고 싶어요. 하셨네. 와, 감사합니다. 김구영 씨가 누구예요? 근데? 저희 대표님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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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진짜 자기들끼리. 회사 사장님 이런 문자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오셨어? 얼굴 빨개졌어. 누구예요 사장님? 제가 얘기해 어, 덩치 크시고 네. 까만 티셔츠 입으셨네. 까만 마스크. 스튜디오에서 보면서 이렇게 문자를 지금도 안 바꾸고 오려 그래. 들켰구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저 대결에 앞서서 네. 김민 작곡가 김태현 씨가 오늘 대결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실래요? 제가 그 뭐 노래 물론 뭐 노래는 잘 하시니까 오셨겠지만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아 어? 맞아요. 당락이 좌우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심사기가 좀 까칠할 것 뭐 같아요. 뭐 컨디션이야 뭐 곽카스도 있으시고 최타민 하나씩 드시면 컨디션도 만렙될 거예요. 참 멋있어요. 힘이. 첫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곽지은 씨 노래부터 들어볼 네. 건데 어떤 곡 준비해 오셨나요? 제 첫 곡으로는 주현미 선생님의 여정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발라드 네. 들어오십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길에 사랑도 있었지만 뭐 주현미 여정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작가 어,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어, 잘 보고 있고 곡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 본인들 곡하고 이 우리 주현미 선생님의 곡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네. 잘 어울리는 선곡 같아요. 예.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습니다. 곽지은 씨가 부릅니다. 주현미의 여정 박수! 아무리 예쁜 꽃도 세월 가면 지듯이 나 언젠가 어디론가 구름 따라 흘러가겠지. 머물다 가는 인생길에 아쉬움도 있겠지만 가야 할 길 나
박지은 가수가 불렀다는 얘기를 안 하면 진짜 주영미 씨가 부른 걸로 들려요. 잘하는 부분은 그 비브라토에서 네. 가겠지 하는 그 부분이 되게 비슷하네요. 아, 그렇죠? 네. 그 소리 안 들어봤어요? 다시 한 번만 해줘보세요. 강물을 흘러가겠지. 네, 거기가 비슷하네요. 네. 그럼 문자도 중간에 오시는데 최일구 화이팅 이거 마이너스 2점입니다. 어? 박지은 씨한테 집중을 해주세요, 좀! 저 봐주세요, 저만 봐주세요. 그럼 문자 왔어요, 또 깜짝이야. 넌 누구냐? 오~ 노래 잘하는데요. 목소리 매력 겁나게 좋아. 와,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저 박기가 대표님 아니신가? 의심이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핸드폰을 봐. 파란 지붕님, 뭐, 주현미 씨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어, 사실. 네. 파란 지붕도 저 대표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무튼 걸려봐, 오늘 한 번. 헤드폰 다 뺏으세요. 주민 씨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조금 신나는 분위기로. 네. 아, 그래요? 네. 나훈아 선배님의 고장난 벽시계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주민 씨가 이게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 곽지은 씨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 좀 되게 여유가 있으셔요. 그러니까요. 뭐 연배, 좀 긴장 좀 해주실래요, 좀? 자, 주민 씨 첫 번째 곡입니다.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박수!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세월아 너는 나지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첫 세월은 고장도 없네. 청춘아 너는 나지 오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욱 부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첫 세월은 고장도 없네. 첫 세월은 고장도 없네. 아! 자, 주민 씨가 고장난 벽시계. 잘 들었습니다. 6277 청취자께서 주민 씨 앞날에 무지개 빛이 찬란히 비추겠어요. 노래를 팔자로 잘하십니다. 짱! 고맙습니다. 0567님인데 태연이 형 방송 많이 들었네? 0567이 누구시죠? 네. 김태현 씨 별명이 김태발이잖아요. 네, 네. 태발이 형 안 그러고 태연이 형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친한 동생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왜 나한테 방송 지적질이야?
07 아무튼 걸려봐 아무튼. 고장난 정식이 잘 들었어요 준비 씨. 고맙습니다. 네. 가사를 보면 네. 세월아 너는 어찌 토라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냐. 아~ 사랑에 울어본 경험, 뭐 야속하게 속아본 경험 뭐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잠깐 여보세요. 1초 머뭇거렸거든요. 아니 정말 없어요. 진짜요? 네. 속인 경험 그런 것도 당연히 없으시고. 네. 좀 뜨겁게 한번 사랑해보고 싶습니다. 곽지윤 씨는 은근히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선덕여왕. 내 거야. 오늘 일생 하신 분이 이따가 쓰실 거예요. 네. 너무 예쁘다. 네, 이따 쓰시고 집에 가져가면 안 되고 놓고 가야 돼요. 갔나? 힘든 작업 김태현 씨 두 분 1라운드 노래 다 들었는데 네. 소감을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고요. 저는 오늘 딴 거는 안 듣고요. 그 비보라토만 한번 들어봤어요. 아~ 진짜 주요 그 두 분이 틀리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월아 하는 반면에 네, 네. 또 세월아 하고 또 굵으셔요. 그렇죠? 비브라토가 틀리네 오늘. 그게 그거를 제가 발견했고 아직은 좀 이렇게 몸 푸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완전 쫙 몸이 안 풀리셨죠? 네, 여러분들 그렇죠. 긴장하셨나요? 어땠어요? 한국 불렀는데? 아니 이분은 지금 긴장 안 하시고. 저는 너무 긴장돼요. 네, 주민 씨는 아니 들어보고요. 네. 주민 씨는 지금 한 곡 다 부르고 이제 집으로 갈 테 다 했어요 지금 한 곡. 이분이 이제 몸 푸실 차례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연기 전공이라고. 미치겠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아니에요. 지은 씨는 어땠어요? 네. 긴장하셨어요? 전 진짜 떨렸고요.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중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언니라고 하지 마. 웃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근데 네. 이거 별명이 트로트계의 한치형이라고. 보니까 비슷하시네. 네, 청취자분들은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야, 청취자분들 예. 저 진짜 한치형 닮았어요. 예, 우리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은요. 한치형이라고 생각되시면은 하트 한번 쫙 날려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나가시던지 뭐. 영어를 잘하시네. 이거 유튜브 시청자들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김전자 국가죠. 승유지면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아주 멘트 좋았어요. 하트 올라온 거예요. 네. 듣고 계신 분들은 안 들리니까 안 보이시니까 그냥 한치형이. 어휴 하트 올라오네. 어 진짜네요? 어. 대표님 하는 거 아니에요? 어휴 그렇게 하려마자 갑자기 시청자 화면을 쓰시네. 그러니까 아마 올라와요. 자 유튜브 게시판에 접속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김태현 작가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소개해주세요. 하트빈 씨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솔모루님께서 한치형님이 출연했다는 방송이 열리고 여기입니다. 지금 막 또 하트도 날라오기도 하고 청취자가 나갔다 들어갔다가 네, 많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강우님은 안 보인다고 뻥들을 무시하겠지. 한치형 안 닮았구만. 어이 이쁘구대. 어이 뭐야. 고맙다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곽지은 씨만 영업하지 마시고 주민 씨도 좀 네. 말씀해주세요. 주민 씨 누구 닮았다는 거 그런 거 뭐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한은정 선배님.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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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유진나 선배님. 아 닮았다 닮았다. 한은정 씨 너무 닮았다. 그냥 한은정까지 좋았는데. 한청 시작해서 두 분 다 이쁜데 말상이시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말상. 근데 또 들어오면서 제가 언니한테 그랬거든요. 저희 옷도 오늘 분홍색이라고 언니 그러시는데 얼굴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저랑 이미지가 언니가.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한청 씨 왜 그러세요? 아 한은정 씨 아 그 문자 70형님이 문자 오셨어요. 네. 그만하고 노래 좀 듣자. 아~ 형님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노래 뭐 준비하셨어요? 이번에는 좀 신나는 곡으로 홍진영 선배님의 사랑의 와이파이라는 곡이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사랑의 와이파이야 첫눈에 옹딱하는 나봐요 사랑의 비리통에 나봐요
아까 첫 노래보다 훨씬 그렇죠, 신나는 예. 노래 준비하셨네. 찌은 씨하고 딱 외모하고 맞게 우리 네. 상큼 발랄 명랑쾌활 어 안단테 칸타빌레 뭐 어 아무튼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잘하신 거 아니세요? 정말 너무 많이 나온다. 많은 거 다 써봤습니다. 예. 준비 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신나는 노래 나갑니다. 박지은 사랑의 와이파이 박수. 오직 나만을 사랑해줘요. 평생 나만을 바라봐줘요. 첫눈에 딱 반했나봐요. 하루도 우리 사랑 끊기면 안 돼. 느려도 싫어 싫어요. 낮에도 한밤에도 팽팽 터져라. 사랑의 와이파이야. 첫눈에 홀딱 반했나봐요. 사랑의 빌이 통했나봐요. 그대는 이제 내 거여 내 거야. 당신만이 내 사랑. 오직 나 오늘은 나를 향한 그대 마음이 웬일로 잡히질 않아. 참 넘고 물건 너도 팽팽 터져라. 사랑의 와이파이야. 첫눈에 홀딱 반했나봐요. 사랑의 빌이 통했나봐요. 그대는 이제 내 거 영원히 내 거야. 당신만이 내 사랑. 오직 나 1389님께서 박지은 한 표 리듬 타볼까? 아 잘한다 박지은. 오직 나만을 사랑해줘요. 평생 나만을 바라봐줘요. 당신밖에 나는 몰라요. 내겐 당신뿐이야. 그대는 이제 내 거 영원히 내 거야. 당신만이 내 사랑. 도리님께서 홍진영 씨하고는 완전 다른 분위기, 다른 노래 같습니다. 와, 좋아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께서 네. 옆모습 한은정 인정. 어. 옆으로 인사할게요. 그러니까 한은정 씨의 우리 한채영 씨 대결 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두 번째는 긴장 안 하시고 잘 부르셨어요. 재밌게 하려고 애는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잘 하셨어요. 네. 이제 주미 씨 두 번째 라이브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반전 있는 노래. 어떤 반전 라디오? 네, 보랏빛 엽서 준비했습니다. 눈물로 내려감. 예, 서른도 씨한테 그 곡을 받으셨죠, 주미 씨? 네. 곡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뭔가 좀 불러주면서 서로 기분 좋게 소통된 관계 아닌가 이런 의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주미 씨가 두 번째 대결곡입니다.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박수!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이
과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 간 얼룩진 이 기절에 다시 그댄 무슨 기다린 사연. 김승재님께서 유튜브에서 피서지에서 즐기는 느낌 보랏빛 엽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오디션할 때 이명웅 씨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보랏빛 엽서?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보랏빛 엽서. 잘한다. 뭘 먹어야 그냥 노래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어? 정봉현님께서는 옥수수보다 더 잘 굴러가는 소리. 아니 조금 전에 잘한다. 뭘 먹어야 노래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문자 소개해 줬잖아요. 네. 주미 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못 봤네 읽느라고. 어머 어머 이거예요? 아, 인정인정 또 한 분 운전하면서 듣다가 찬세호 갖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두 분 너무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평가하기가 상당히 밖에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곽지윤 씨는 KBS 전국 노래자랑 네. 출연 이후 3개월 만에 데뷔를 하셨다. 어디서 노래자랑을 했을 때 용인 씨 편에 제가 참가를 했고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국악을 전공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버지께서는 대학원까지 마치시길 바라셨었어요. 그래서 네가 서울로 가서 대학원을 한번 시험을 봐봐라 하셔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버스를 연습실을 가려고 이제 악기를 메고 버스를 기다렸는데 전국 노래자랑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가 용인이 저희 할머니 댁이었거든요. 예. 아 이게 시험 칠 게 아니라 이걸 나가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마침 또 시험 날짜랑 겹친 거예요. 예선 날짜가.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나갔죠. 고향은 어디세요 그러면? 원래 대구예요. 대구? 네. 할머니 댁인지 용인인데? 네네. 그렇게 노래자랑은 이제 할머니 편으로 나갔네요. 그렇죠. 할머니 댁 쪽에서 나갔어요. 할머니. 자 그리고 주미 씨, 한은정 씨 여보세요? 네. 그 서른도 씨가 그 주미 씨 그 노래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 좀 활동할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옆모습만 보이고 뭐 그런 거 무슨 조언 같은 거 해주신 거 있나요? 살 좀 찌우라고. 아 살이 말려서? 네. 그때 너무 살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아 지금 찌신 거예요 좀? 네. 많이 찼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KBS 가요무대에 출연을 했는데 바로 문자가 또 아 형님께서? 네 그래서 살찐이 보기가 좋다 그래서 각자 개인기 한번 보여주실 거 있어요? 청취자분들한테? 주민씨는 판소리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저 연기 전공인데 연기? 그러면 연기하면서 판소리를 해봐요 뮤지컬 사랑가 다 아시죠? 너무 흔한 거죠? 아, 그럼 예. 좋아요 예. 얼씨구 네? 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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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 누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손아둥
동네 사랑이야. 박신신. 저는 사실 개인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개인기가 없어서 그 악기 소리를 목으로 냈었는데요. 예. 어머나. 제가 그거를 했더니 반응이 좀 귀찮더라고요. 아니 원래 해금 연주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해금을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닐 수가 오늘 없어서 안 가져오셨어요? 여기다가. 아, 뭐 해금을 목소리로? 네. 목소리로 네. 해금 연주라는 네. 거예요. 네. 시작. 해금이 운다 울어. 해금에 그 쎄한 그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어서 쎄한데 그 소리가 똑같네요. 사실 이게 좀 약간 억지스러운 개인기인데 재밌어 해주셔서 네, 재밌어요, 네, 하고 재밌어요.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해금이 살짝 조금 이제 줄이 몇 개 나간 거예요. 네, 좀 많이 나가서 성질을 들발라가지고 좀 허리가 들나는. 재현 씨 작곡한 그 맛있던 커피를 주세요. 예예. 예, 예. 거기에도 해금 연주. 예, 제가 해금을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아 정말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TBS. 힘드시고. 좋았어요. 정말 힘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결과 발표해 드릴게요. 네, 교통정보입니다. 서초동 법원 입구 사거리에 모여있던 집회 인원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법원도 법원 입구 사거리에서 서초대로 강남역 사거리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도대역을 지나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경우. 서바이벌 힘드시오. 오늘 결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떨리시죠? 네. 청취자 응원 문자 50에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 우승자를 뽑게 됩니다. 우승자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또 본인의 노래가 오늘 끝곡으로 좀 이따 나갈 거고요. 자, 곽지은 대 주미, 주미 대 곽지은. 청취자 여러분은 어느 분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 발표해 주세요. 네, 오늘 또 뭐 생방 중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리고 오늘 마음이 좀 시리고 좀 착잡했던 날이었거든요. 아~ 그래도 또 방송은 또 힘든 시간은 또 우리 또 약속이니까 그쵸. 또 나름 또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누굽니까? 누구? 한정 주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정. 호흡 짧게 해주세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 집에 가기 싫은데. 다음 주에도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각진 우리 동료분 예.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곽지은 씨도 청취자분이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아깝게 우승을 놓으셨어요. 네. 한마디 해주시면. 오늘 여기 힘드신 거 진짜 함께하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못 뵙게 됐지만 오늘 최타민 선생님께서 주신 비타민도 먹고 예. 힘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이제 볼 거예요. 패자하고 할 전이 있거든. 아~ 그때 얼굴 한번 더 보자고요. 아, 오늘 진짜 박빙이었답니다. 진짜. 오늘 끝곡은 챔피언 주미 씨의 기죽지 말아요. 이 노래 나가고 있죠.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곽지은 씨, 주미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든 작곡 김태현 씨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에 해가 뜹니다. 제가 걸음 그럼 이만 해주세요. 네. 걸음 이만.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떨렸고 제가 연습한 만큼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뭐 후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자 부활전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좀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또 적으로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안녕. 긴장을 안 하는 건 네. 진짜 무지했습니다. 커피 스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힘드시면 화이팅! 기죽지 말아요. 힘들다 하지 마.